안녕하세요. 수학 원년의 친구들 피타고라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덧셈과 뺄셈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리수 맞춰서 쓰는 것만 배우면 될 거예요. 자,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이제 덧셈, 뺄셈 잘 아시죠? 원래 잘했어요? 우리 친구는 원래 잘해요. 그렇죠? 자, 10자리 3개와 10자리 2개의 합은 몇일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10모형. 그죠? 10모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가 10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10자리 3개와 10자리 2개를 합하면 몇 개가 됩니까? 그렇죠. 5개가 되죠. 자, 그걸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10자리 5개 되는 거 그럼 얼마? 50이겠죠? 그렇게 숫자 계산하는 것만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기억으로 떠나볼까요? 자, 개념의 기억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배울 것. 자, 몇십과 몇의 합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모형 4개와 낱개 3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0모형 4개면 40이지요. 낱개 3개는 3입니다. 합쳐서 아, 43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 가로 형식으로 썼을 때 10, 40에 있는 10의 자리 4가 그대로 10의 자리에 왔고 0과 3 더했을 때 그대로 3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도 그대로 오더라라는 거고요. 세로 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0과 3을 더한 것을 3 그대로 쓰고 4 그대로 내려서 네, 특별히 몇십과 몇의 합에서는 자리수 맞춰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몇십 몇과 몇의 차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0모형 1개와 낱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뺐대요. 그러면 10모형 1개와 낱개 1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13 빼기 2는 1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세로 형식으로 봤을 때에도 자, 1의 자리 3에서 1을 먼저 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 썼고 1의 10의 자리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서 아, 11이라고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덧셈에서 7개와 5개를 더하는 방법에서 그냥 7에다 5 더하면 얼마일까 해서 그리고 12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왜 12가 됐을까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5를 3과 2로 나누는 겁니다. 자,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7과 3을 더한 것이 10이 됩니다. 따라서 10모형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낱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12가 됩니다. 물론 세로 셈으로 해서 7 더하기 5가 1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7이에요. 그럼 아, 3개 더 있으면 10이 될 수 있는데 생각을 했을 때 5가 내가 3개 줄게 라는 그 표현으로 예, 이렇게 수를 가르기 하는 것을 배워보셨습니다. 자, 뺄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 빼기 5예요. 그렇다면 우선 10을 만들기 위해서 5를 4와 1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4에서 4를 빼면 10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을 더 빼야 되니까 9가 됩니다. 그래서 14 빼기 5는 9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14개 있는 데서 4개를 뺀 겁니다. 지금. 그런데 10개가 남았지만 하나를 더 빼서 남은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만 남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아 전체 모형에서 빼줄 때에 수를 어떻게 갈라야 되는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덧셈은 더하는 수를 두 수로 갈라서 더해지는 수와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그렇죠. 10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를 더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뺄셈은 낱개 수끼리 뺀 후에, 그죠? 그 다음에 10개 묶음에서 수끼리 빼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셔야지만 계산이 헷갈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낱개 먼저 낱개 빼고 혹시 더 빼야 된다면 그때 10모형에서 하나를 더 빼줘서 우리가 9 만들었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채원이가 주운 도토리는 20개이고 채영이가 주운 도토리는
30개예요. 자, 채원이와 채영이가 주운 도토리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랬는데요. 자, 둘이 20개, 그 다음에 30개 이렇게 추셨어요. 자, 더했습니다. 신모금으로 따지면 되죠. 신모형 2개 있는데 거기에 신모형 3개가 더 왔어요. 합쳐서 몇 개예요? 그렇죠. 5개죠. 그래서 신모형 5개니까 얼마? 50.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했을 때 50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운동의 날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였어요. 청구는 자, 40개를 던졌고 백구는 자, 60개를 던졌어요. 백군은 청군보다 몇 개 더 많이 던졌을까요? 그랬습니다. 자, 백군이 던진 것은 60개, 청군이 던진 것은 40개. 자, 그렇다면 신모형 6개에서 신모형 4개를 뺍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신모형 2개 남죠? 그래서 얼마? 20. 그래서 몇 개 더 많이 던졌어요? 그렇죠. 20개를 더 많이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문제.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그랬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신모형 7개가 있는데 3개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4개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70에서 30을 빼면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얼마예요? 그렇죠. 7에서 3 빼면 4니까 4 쓰고 0을 갖다 써서 4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또 신모형 6개와 낱개 8개가 있었는데 신모형 3개와 낱개 2개를 지웠습니다. 이 표현은 68 빼기 32예요. 자, 그러면 8에서 2 뺀 것, 그럼 얼마? 6. 그래서 낱개가 6개 남았다 볼 수 있고 신모형 6개에서 3개 뺐으니까 3개 남지요. 그래서 36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군요. 몇십 몇에서 몇을 더하거나 몇십 몇에서 몇을 빼거나 또 몇십 더하기 몇십으로 하거나 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자리수 맞추는 것. 그래서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자리수 맞춰 계산하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